아무래도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공사비 상승하고 이제 금리 인상 두 가지인데요.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80% 정도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약 한 평당 4, 5만 기준으로 한 250만 원 정도 됐던 게 현재는 한 380만 원 이상 지금 공사비가 평당 이렇게 되고요. 최근 금리 같은 경우는 선순위 기준 4.7%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류센터를 개발했을 때 우선 뭐 토지비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토지비 10만 원, 20만 원이 상당히 사업성에 영향을 좀 미쳤는데 지금은 토지비는 그렇게 민감한 이슈는 아니고요. 지금은 공사비하고 이제 금리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공사비 올라가고 금리 올라갔기 때문에 나중에 선매각이라고 하죠. 이제 물류센터를 지어서 매각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사업 이익이 거의 없어서 사실은 지금은 사업권을 매각하는 경우도 상당히 시장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임차인이 있는 실물 딜의 경우에는 캡레이트가 4% 후반대 정도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이제 캡레이트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캡레이트도 상승하게 되면은 사업이익이 없거나 또는 현저하게 좀 줄어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류센터 공급에 상당히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수요는 지금 온라인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공급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한 가지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임대료가 상승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임대료도 전년 동기 대비 뭐 약간 8에서 10% 정도 그 명목 임대료 기준으로 그렇게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임대료가 조금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좀 시장이 공급 부분에서 좀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 지금이 현재는 좀 이렇지만 한 3년 정도 지나면 현재 뭐 인허가도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좀 줄어들면 3년 정도 지나면 예년 수준으로 이제 공급이 좀 되면서 임대료도 좀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가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물류 부동산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2년 전의 경우에는 토지비 상승 때문에 이제 뭐 사업성이 좀 떨어지거나 좀 줄어들거나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발하는 분들이 조언을 공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류센터 뭐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 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2022년, 23년도에 공급 예정되어 있는 물량의 약 한 25% 정도가 전체 공급 면적 25% 정도가 재원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사업성을 위해서 재원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제 검토하고 건축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근의 경우에는 전후 화주가 상온 화주만큼 다양하지가 않아요. 화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후 수요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매년 10만 평의 수요가 있다고 하면 매년 예를 들어서 전후 시장이 30% 상승을 해서 10만 평의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근데 지금은 공급량이 워낙 많고 크기의 25% 정도는 100만 평이 공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물량이 공급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원을 영위하는 업체는 별로 없는데 공급은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 면적이 늘어나면서 재원의 공급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재원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공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공사비 상승과 금리가 이제 상승됐잖아요. 그러면서 사업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애초에 이제 부지 매입이라든지 설계 검토 단계에서부터 도심과 가깝지 않은 그런 지역은 사실 상온으로만 지금은 설계해서 건축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저온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상온의 경우에는 매년 이제 온라인 시장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수요가 좀 꾸준히 있습니다. 꾸준히 있는데 2022년도에 공급되어지는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대부분 선임차가 대부분 다 되어 있어요. 아마 2023년까지도 준공 전에 아마 임차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저온 수요가 있는 지역인지 아닌 지역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도심에 가까운 쪽에 최대한 근접한 지역에 공급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커머스나 저온 유통업체들의 니즈는 있을 건데 좀 거리가 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위수탁형을 제외한 나머지 이커머스 그런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를 하기 위한 그런 저온 수요는 많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지역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충청권 같은 경우는 천안이나 청주위의 음성이나 이쪽에 공급이 좀 많거든요. 사실 라스트마일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커머스 업체나 유통업체가 원하는 지역은 대부분 다 도심하고 가까워야 됩니다. 충청 같은 경우는 세종하고 대전 쪽, 청도 쪽 도심 속에 있거나 가까운 쪽이 좋겠죠. 그리고 경상권 같은 경우는 대구 쪽에 가까우면 좋고요. 인근 같은 경우, 인근이라고 하면 이제 칠곡이나 경산 쪽에 좋을 것 같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김해 쪽은 공급량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 공급될 양이 한 100만 평 정도 돼 보이는데요. 공급량이 좀 많아 보이고 기장 쪽, 그동안 개발되지 않은 곳, 기장 쪽이나 양산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요가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공급이 안 되었던 곳, 호남군 같은 경우는 광주 시내나 광주시 인근의 뭐 산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개발된다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광주 북쪽, 남쪽 북단 북쪽, 장성이나 정읍 쪽, 익산이나 이쪽이면 좀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당초 이제 개발이 좀 많았던 지역들, 천안 인근과 김해 인근의 경우 같은 경우는 공급은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물류센터의 그 피지컬적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어떤 조건에 어떤 스펙의 창고가 화주가 선호하느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 예를 들어 천안 쪽에 공급 많고 김해 쪽에 공급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쪽은 동시에 거의 공급이 되면 화주 입장에서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A센터, B센터 이렇게 놓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뭘 보냐 임대료는 거의 비슷해요. 시장에서 이제 임대인이 주는 렌트풀이나 피드아웃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네, 그 조건 비슷하다고 보고 단 바꿀 수 없는 게 스펙이거든요. 그 스펙 부분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첫 번째 토크수. 층고는 비슷합니다. 대부분 다 10m로 쓰게 되기 때문에 토크수고요. 토크수가 많이 확보되려고 하면 창고의 깊이가 깊으면 안 돼요. 같은 2000평이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깊이가 깊지 않고 깊이는 짧고 가로가 넓은 그래야지 차량 저반이 많이 되겠죠. 그런 형태의 창고. 두 번째는 좀 넓은 야드. 예, 넓은 야드가 있는 창고가 많이 이제 화주들이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차들이 동시에 이렇게 물류센터에 입고가 됐을 때 대기하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대기 공간이 좀 필요하고요. 급할 경우는 물건을 좀 내려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드가 좀 넓은 걸 좀 선호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건비가 요새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로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그 물류센터들마다 이제 인력 수급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들이 이런 근로자들이 돈 조금 더 준다고 하면 A센터에서 B센터로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편의시설, 그러니까 뭐 휴게소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근로자들이 좀 쉴 수 있는, 휴게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좀 더 제공되어 있는 그런 센터 같으면 화주들이 많이 선호하겠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방금 이제 상온을 좀 말씀드려 일반적인 거 좀 말씀드렸고 저온 같은 경우는 냉동하고 냉장을 겸용할 수 있는 겸용기를 설치하는 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화주들마다 임차인들마다 냉동 비율이 많은 경우가 있고 냉장 비율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동으로 설계를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냉장으로 못 바꿀 경우에는 임차를 못 하겠죠. 그래서 물론 공사비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냉동 냉장을 겸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이제 설치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